자동차 사고가 나셨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요. 하셔야 됩니다. 병원에서 자주 오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를 한 번쯤은 당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. 이제 교통사고라는 거는 차와 차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차와 사람이 부딪히거나 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히거나 차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치셨을 때 이제 자동차 보험을 접수를 하셔서 진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. 자동차 사고가 나셨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요. 인사사고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. 이거를 이제 대인 접수라고 하는데요. 이 대인 접수 번호가 있어야지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지불 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뭐 상대방이 됐던 본인이 됐던 보험사에 꼭 전화하셔서 대인 접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. 진료를 보실 수 있게 대인 접수를 꼭 하시고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고요. 진료 보시기 전에 꼭 얘기하셔야겠죠. 본인은 자동차 사고 때문에 병원에 왔습니다. 자동차 사고 때문에 어디가 아픕니다. 이렇게 접수하실 때 꼭 얘기를 해주시면요. 저희가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지불보증서라는 거를 받아서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오늘 같은 날에는 한의원을 가시고 내일은 정형외과를 가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요. 근데 병에 가서 하시는 거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한 날에 여러 군데의 병원을 가시게 되시면 환자분들한테는 불이익은 없지만 병원한테는 불이익이 갈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환자들도 아프셔서 여러 병원을 찾아가셨지만 보험사에서도 한 사람이 하루에 여러 병원을 갔다고 하시면 인정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지불 보증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참고하셔야 되는 게 오늘 만약에 저희 병원에 오셨다고 하시면 저희 병원 진료를 다 보고 물리치료를 받으셨으면 다른 병원에 가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내일 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가시는 게 좋고요.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는 병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대신에 주치의 원장님의 소견을 들으셔서 양방에서 치료 중이신 분들은 뭐 침이나 이런 것들을 맞으시면 원장님의 치료 계획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. 보험회사 접수를 하신 다음에 지불 보증을 받으시면 치료를 계속 받으실 수 있는데요. 또 궁금하신 거는 내 치료가 언제까지 지불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보험회사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치료는 말 그대로 환자분들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중간에 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줍니다 라고 치료를 중단시키는 경우는 없거든요. 그래서 아프신 게 다 치료될 때까지 병원에 꾸준히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요. 이제 아프신 게 끝나셨다고 하시면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뭐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급 보증 중지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. 치료는 본인이 아프신 게 끝나실 때까지 받으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